수소 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주 수소 관련 이벤트가 풍성했습니다. 수소가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이제 강한 추세를 형성한지라 단발성으로 짧게 겉핥기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고 앞으로의 전략, 중장기로 세워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열 연구원과 오늘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참 많이 나오고 있어서 궁금하셨을 텐데, 특히 그 이슈 중에 하나로 현대차가 발표한 하이드로젠 비전 2040에 대한 좀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게 연구원님, 3년 전에 발표했던 2030하고는 좀 많이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기본적인 틀 자체는 유지가 됐다라고 볼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는 좀 확장적인 투자 플랜을 좀 공개를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40년이 되면은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수소 사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현대차 그룹은 이제는 수소가 대중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소 승용차 그리고 수소 상용차에 걸쳐서 전 라인업에 수소차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리 봤었을 때 이렇게 공격적으로 수소차 플랜을 발표한 업체는 이제 현대차가 유일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유일하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기술력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2세대,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차량의 엔진, 전기차 치면은 배터리 팩에 해당되는 아이템이기 아하. 때문에 이 성능이 얼마나 빨리 개선되느냐가 수소차가 대중화되는 속도를 결정짓는 이런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세대 이제 연료전지 스택을 공개를 했는데 부피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 대비해서 30% 정도 이제 감소를 했고 출력은 2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이제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2023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요게 장착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 아니냐, 갑자기 반값 수소 연료가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좀 사실 작년에 이미 도요타에서 공개한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현대차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그런 거를 공개를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기술력을 많이 투입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R&D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바로 빨리 반값을 내놓는다는 거에 좀 실적에 타격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가능한 원인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연료전지 스택에서 가장 비싼 아이템 중 하나가 이제 백금 스택이죠. 백금 스택인데 이제 그 양극재 물질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서 백금 투입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이런 기술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작년에 개발한 경우에도 백금 투입량이 약54% 정도 감소를 했고 네. 현대차도 비슷하게 백금 투입량이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원가 절감 요인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이제 정부랑 그리고 이제 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추진한 부분이 국산화를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보면은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2022년도까지 100% 국산화를 완료하겠다라고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그게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도 시점부터는 국산화된 제품들이 들어가면서 반값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 제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부 쪽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데큰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미 현재 스위스에는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지금 한 40여 대 조금 넘게 지금 판매를 한 상태인 것 같은데 요게 내년 상반기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도 아직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은데 국내에 들어왔을 때의 이 성공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 이 수소 트럭을 보급을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거는 이제 탄소 중립 추진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상용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디젤 엔진을 퇴출시키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디젤 엔진이 적용된 상용차들이 도심에 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규제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젤 엔진 차를 뭐 수소 연료 전지차나 아니면은 전기차로 바꾸는 거는 거의 의무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차나 전기차로 이제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대형 상용차는 전기차를 정유하는 것보다는 수소차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아무래도 지금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배터리 무게도 이제는 대형 상용차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스템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충전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그거를 대규모로 넣으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많이 한 100대 정도가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 이런 흐름이 맞다라면 트럭과 전기버스 대규모로 교체 수요가 난다고 하면 현대차가 뻥 하고 갈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현대차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40에서 50대 정도 지금 유럽에 납품해 있는 상태지만 사실상 그거 이상으로 지금 수주 계약은 체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쪽으로도 지금 이런 수소 트럭들을 도입하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면쳐서 이제 유럽 시장에도 진출, 미국 시장에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이 물류 시스템 역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수소 기반으로 그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요. 현대차가 이렇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1월부터 7월까지 성적표를 보면 수소차 판매 1위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도요타 쪽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빠르게 추격을 해오고 있거든요. 선두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현대차는? 지금 글로벌 수요차 시장은 도요타, 현대차 양강구도 상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두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 개발 능력이 이 두 회사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글로벌리 한국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도 중국에서도 굉장히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금 수소 상용차, 뭐 수소 버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로컬 업체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도요타가 양강구도를 이루는 과정에 또 이제 중국 업체들까지 가세하는 좀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 시장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업체가 사실 들어오게 되면 시장 파이가 좀 커지긴 하잖아요. 다만 또 한 번 단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그 성장 과정에서 어떤 잡음을 좀 저희는 예상을 하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초기에는 플레이어가 많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시장을 육성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로컬 업체들을 빼놓고선 시장을 육성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로컬 업체들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금 상용차 업체들도 수소 트럭 쪽으로 굉장히 기술 개발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 시장에서의 주요 플레이들이 들어오면서 그 와중에 이젠 뭐 현대차나 도요타처럼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이 커지는 과정에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돌아와서 현대차 좀 주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수소차를 넘어서 뭐 트럭에 드론에 뭐 트램에 모빌리티 전방위 지금 산업을 펼치고 있는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꿈꾸고 있는 이 수소 사회에 대한 비전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인가요? 현재는 그 기대감이 뭐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수소차를 공격적으로 인프라를 깔고 그리고 상용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금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가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투자를 회수하는 단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주가가 플러스 되는 부분하고 마이너스 부분 되는 부분하고 뭐 이렇게 동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뭐 현대차나 뭐 현대모비스처럼 수소차를 생산 직접 하는 업체들도 좋지만 관련된 뭐 소재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프라 구축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들이 좀 먼저 선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 트럭을 생산해서 선진 시장에 공급하는 시점이 이제 주가가 가장 좀 많이 풀리 반영되는 그런 시점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수치가 아무래도 좀 더 나와야 되겠죠. 아직은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구간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일에 수소 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주요 10대 기업들이 모여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큰 환호를 받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흐름은 저희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게 되면 수소 경제라는 게 사실은 국가 차원의 의제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법이라고 해서 수소 산업을 이렇게 육성 진흥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법적인 이제 근거도 갖추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뭐 앞으로 2025년, 2030년까지의 장기 플랜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 초기 단계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산업의 어떤 성장 속도도 가속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새롭게 기회를 얻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은 현대차그룹 위주로 해가지고 투자가 되다 보니까 수소차라고 하는 어떤 모빌리티 쪽에만 이제 관심이 쏠렸었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체인이 확장되는 단계로 있기 때문에 수소의 생산부터 수소의 운송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어떤 그런 투자 관점에서의 포커스가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뭐 지난해부터 수소 활용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았는데 네. 수소 관련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의구심은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번에 대규모 투자 계획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인프라 쪽으로도 활력을 띨 거다 예상을 해도 될까요? 이번에 지금 수소 모빌리티 쇼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전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수소의 생산하고 그리고 운송, 공급,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SK, 포스코, 뭐 효성, 뭐 이런 다수의 코오롱, 이런 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기존의 그레이 수소를 이용을 해서 수소차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블루 수소나 그린 수소로 넘어가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들이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대규모 투자 자금이 투입이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새롭게 어떤 기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수소의 생산과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눈에 띄게 부각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 그런 네. 포인트에서 어떤 종목군들 연구원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고 계시나요? 이번에 이제 수소의 생산하고 운송 쪽에 많이 강조를 했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SK그룹하고 효성 코오롱 그룹들이 이제 기존에도 이제 사실은 뭐 LNG나 기존 에카 수소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플랜들을 많이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룹 네, 관련된 해당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게 2025년도 2030년까지 어떤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 지원도 있을 거라는 점,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국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2020년도 국산화 하려고 하는 아이템들이 이제 탄소 섬유랑 그리고 이제 멤브레인 수지 같은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한프로테크나 뭐 이제 효성 첨단 수지 같은 업체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다 라고 종목까지 함께 주셨네요. 자,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상승권 흐름은 유지합니다. 3120선 위에서 코스피 등락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17% 1040선까지는 올라서지 못하고 그 밑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물량 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780억 원 넘게 그 물량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쪽 조금은 일어나는 모습이네요. 자, 두 시 구간 흘러가는 거 짚어드렸고요. 일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